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은 세 가지 일을 정리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워 이스라엘에 여섯 개의 도피성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요단 서편에 세워진 세 개의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입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주므로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지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의 선봉대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축복해주며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77일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 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지파의 가족들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디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 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랏과 그 목초지와 야름뭇과 그 목초지와 엔 갓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갑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로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
자식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여섯 개의 도피성 실로 레위인의 성읍들 길르앗 요단 강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엘라아살 레위 사람의 족장들 비느하스 만나세대입니다. 오늘은 6개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인의 성읍 48개 관공서인 제사장 나라 시스템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만나세대가 5년에 걸친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에 이어 세 곳의 도피성을 설치하므로 모두 6개 도피성이 완료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워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누구나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두 번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 문 어귀에서 성읍 장로들이 판결합니다. 여기서 만약 도피자가 고의적 살인이라 판정이 나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즉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라고 최종 판단이 나면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만일 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생명을 귀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위한 한 개의 중앙 성소와 6곳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 즉 지역 관공서입니다. 이곳은 제사장 나라의 학교이자 제사장 나라의 도피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공중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일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 성읍과 목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핫 자손 중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성읍의 이름은 헤브론, 림나, 야딜, 에스드무아, 홀론, 드빌, 아인, 유다, 에스메스,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입니다. 둘째, 남은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기업 중에서 10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세겜, 게셀, 깁사임, 벳호론, 엘드게, 기쁘돈, 아얄룬, 가드 림몬, 다나악, 가드 림몬입니다. 셋째,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바산, 골란, 부에스드라,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미살, 압돈, 헬갓, 르홉, 갈릴리, 게데스, 한모톨, 가르단입니다. 넷째,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벤, 갓지파 기업 중에서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용느암, 가르다, 딤나, 나할랄,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길러앗,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입니다. 이렇게 분배된 48개 성읍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진 레위 자손들을 책임지시기 위함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권고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지난 5년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손에 풍성한 전리품을 들려보냅니다.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멋진 굿바이를 하고 요단 동편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그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과거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바알 부올의 죄악과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떠올리며 혹여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칫 내전의 위험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각 지파의 지도자인 천부장들이 길르앗 땅까지 가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서둘러 밝힙니다. 그들이 그곳에 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그들 민족의 하나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후손들의 신앙 교육과 함께 후일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자신들을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고 할까봐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열두 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운 단을 엣이라 부르며 그 증거로 삼습니다. 엣이라는 히브리어는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달려온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은 생존과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